그럼 한번 축하해 주세요. 네. 소비계가 드디어 대기업의 광고를 받았습니다. 야, 이 그 유명한 기아 자동차? 네. 아, 드디어 대기업에. 아니, 왜 저한테는 들어오네. 연락이 안 왔죠? 아, 그러게요. 이제 곧 갈 거예요. I love 기아 자동차. 저는 이 카니발을 처음 타 보는 건데, 와, 차를 처음 탔는데 이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뒤 제 짐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뒤가 널널해요.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 차가 새로운 카니발이거든요. 와, 이 차 진짜 괜찮네요. 이게 무슨 약간 뭐라 그럴까 미래 자동차 같은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네요. 네. 약간 옆으로 돼 있는 게 마음에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는 기아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요. 내일 갔다 와서 구매하러 가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네. 차박은 해보셨어요? 제가 차박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차박은 몇 번 다녔고 주로 저는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차박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박이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 저는 이제 차박 처음이잖아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차박에 대한 꿀팁이나 네. 노하우들을 좀 오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어디로 가나요? 어디 가죠? 저희 어디로 가나요? 일단 가시죠! Go! 아 근데 궁금한 게 또 차박하러 오면 낮엔 뭐예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이 주변에 둘러볼 만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좋은 곳들 있잖아. 그런 곳들을 둘러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언택트의 끝입니다. 끝.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양구에 있는 8호 꽃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진짜 저 지금 사람을 보고 싶어요. 여기는 사람이 아예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은근히 볼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보이시죠? 앞에 지금 메밀들이 잔뜩 피어 있고 지금 메밀이 완전히 많이 가득 이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갖고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가을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꽃밭이 아닙니다. 꽃밭이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물 위를 걷는 듯한 다리를 여기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걷는데 이 가을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오늘 솔직히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도 걷는 내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있는 다리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에는 저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언택트의 끝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잠깐 내리고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꽃섬입니다. 그래서 차박하러 갔을 때 이런 곳 오전에 들려서 어차피 바다 보실 거니까 바다 보기 전에 이런 곳도 오셔서 여행지를 즐겨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차박 코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여행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고! 이번에는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언택트 중에 언택트가 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양구수목원입니다. 양구수목원은 아까 그 양구 파라오 꽃섬에서도 지금 한 15km 정도 더 들어와야만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진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아쉽게도 실내에 있는 곳들을 못 들어가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들이 많아서 꽃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무들이 훨씬 많은 곳이어서 공기가 정말 좋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게 일몰이 진짜 멋있대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이 산맥 사이로 해가 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몰 명소로도 꼽히더라고요. 사실 양구는 양구로 여행 가자 이러는 분들 솔직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강원도에 이런 진짜 조용한
곳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요즘엔 이런 곳들 많이 찾아다니고 있고요. 이번에는 속초 근처의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 바다까지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영금정은 정말 동해 먼 바다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시원한 파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곳이 이 영금정입니다. 바로 옆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면 더 멀리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것도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등대 전망대입니다. 5분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등대 전망대를 갈 수 있는데요. 그날은 빛내림까지 보면서 진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초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바라보고 오세요. 아, 진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온만큼 보람이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차박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겠어요? 그럼. 탑 붙이는 걸? 그렇지. 그러면 이제 처음 가기 전에는 무조건 탑 붙이는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네. 아, 확실히 탑터는 공부를 해야 되네. 아니, 생각보다 세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많이 해볼수록, 금방 하는 것 같아. 차박할 때 가져와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 차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트 같아요. 왜냐면 바닥이 모르지가 않으니까. 뭐 평탄화가 된 차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매트 정도는 가장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 아, 그러니까 베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불 없으면 못 자는 사람들. 그러면 또 안에서 이런 잡동사니들을 꺼내고 하려면 랜턴 같은 것도 좀 거리용 랜턴. 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무드를 내려면 무드 등. 차박했을 때 캠핑보다 나은 점은 뭐 있어요? 일단 텐트 치는 시간이 줄여지고 텐트가 가장 취약한 게 바람이에요. 일단 차에서 자면 이 마음의 안정감. 캠핑하는 사람들이 차박을 하지만 차박을 했던 사람들이 캠핑으로 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나 무슨 한민석 씨 오신 줄 알았어. 아니, 캠핑하던 사람들은, 나같이 캠핑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이 카니발에 타고 왔잖아요. 카니발 타고 오면서 소감 어땠어요? 내가 느낀 소감은 보시죠. 승합차 같지 않게 좀 가벼운 차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 엔진 소음은 조금 제 차를 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고속으로 달릴 때는 또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유전자를 위한 이러한 각종 보조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평탄화 얘기 이슈도 있는데 매트 까니까. 그치. 좀 볼륨감 있는 매트 깔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약간 좀 이게 의자를 약간의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등에 베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트 까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베기진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박을 해보면서 내일까지 자고 일어나면 1박 2일이니까 저는 강원도의 언택트에 맞는 요즘 여행이 아닐까. 그래서 오전과 오후까지는 여행지를 좀 돌아보고 오후 조금 넘어갈 때쯤 이제 차박,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와서 차박을 즐기고 내일 아침 일출까지 딱 보고 돌아가면 정말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 느껴. 아, 잠깐만, 근데 그 차박을 뭐와 함께? 오케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과 함께. 알러브 기아자동차.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차박을 이제 좀 쉼을 좀 즐겨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아니, 하나 둘 셋